축산농가는 매년 발생하는 질병과 악취민원으로 고민이 많은데요. 경기도가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용미생물을 공급합니다. 서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천여 마리의 닭과 병아리들이 모여 있는 양계장. 농가에서는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파일로 정리해 건강 상태를 체크합니다. 그런데 최근 눈에 띄게 질병 발생 빈도가 줄었습니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자체 개발해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잘크미 유산균 덕분입니다. 잘크미 유산균은 사료에 첨가해 가축에게 편리하게 먹일 수 있는 분말 형태의 유용 미생물입니다. 꾸준히 먹이면 면역력이 향상돼 조류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서 축산 농가의 가장 큰 고민인 악취 저감에도 효과가 있어 농가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병아리에서는 제일 큰 병이 장염, 콕시듬, 뭐 호흡기입니다. 그 수치에서 확연히 그 줄은 거를 지금 제가 실제 경험해서 느끼고 그로 인해서 개사 환경이나 바닥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뭐 쾌적한 상태이다 보니까 그 바깥으로 뭐 먼지나 뭐 공기를 빼내지만 그로 인해서 주변 민원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접수받는 적도 없고. 분말형 잘크미 유산균은 액상형과 다르게 유통기한이 1년으로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고 보관이 편리합니다. 올해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농가와 소규모 가금 농가를 보급 대상으로 선정해 최종 262개 농가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자체 개발한 종균을 활용한 유용 미생물을 직접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용 미생물은 농가의 고민거리인 그 악취 저감에도 큰 효과가 입증되어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유용 미생물의 확대 공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기GTV 서문영입니다.